오빠! 오빠 맞죠?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나를 보면 아는 척을 잘 한다. 지냈어요? 누구지?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한다면 저 기억 못하는 거예요? 라고 하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너도 잘 지냈어? 라고 한다면 말이 짧네 라고 하면서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잘 지냈어? 라고 한다면 오빠 왜 말을 높이고 그래요? 라고 하다가 혹시 오빠 나 기억 못해요? 그래서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혼잣말인 듯 혼잣말이 아닌 화법으로 우리가 얼마 만이더라? 좋은 질문이다 그녀의 대답 안에 우리 관계에 힌트가 들어있을 것이다 좀 됐죠? 도무지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날은 잘 들어가셨어요? 그날? 오빠 너무 취해서 걱정했어요 걱정했다고?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그럴까 싶더라고요 자고 가라고? 이 여자 집에서?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 여자 집에서? 그렇다면 이 여자 나와 밤새도록 술을 마셨고 그러다가 오빠 그냥 자고 가라는 말을 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나는 왜 이 여자가 당최 기억이 나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유도해보기로 한다 우리 그날 너무 많이 우리 이따 같이 술 먹으러 나갈래?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럼 언제 가서 밥 먹으러 갈까? 밥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, 나중에 너 시간 되면 우리 영화 보러 갈래? 그날 바빠요. 언젠지 얘기 안 했네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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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쿠 치쿠빠 여기요. 예. 여기 김밥 한 줄이랑 제육볶음이랑 돈가스 하나 주세요. 치즈로. 치즈로요. 고구마 치즈로. 고구마 치즈로요. 고구마 피자 치즈로. 고구마 피자 치즈로 다 치고 그냥 먹어. 예.